안녕하세요. 대명아. 안녕하세요. 뭐야? 촬영 있어요? 너야! 너 이거 어디서 왔어? 난 이거 하나 받았어. 원우한테 얻었어? 원우 왔어? 아, 들고 왔어. 내가 냈고. 대명이 그 저기 하려고. 어, 그래. 맞따라 못따라? 대명이 따라. 얼마 전에 우리 라이브에 그 통화하셨잖아요. 네, 그래요. 사대문 전문가입니다. 김 박사의 사대문 투어 한번 저희가 말씀드린 속상한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아, 얘기하지 마. 이거 우리 컨텐츠로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어떻게 돼요? 종로 5가부터 종로 5가, 5가, 3가, 1가가 종각이죠. 어, 일단 광화문, 광화. 그리고 그 종각에서 앞으로 가면 이제 삼청동이 나와요. 안국역이랑. 그럼 거기서 좌회전해서 꺾어가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복궁역, 그리고 넓게 보면 시청에서 서울역, 그리고 명동에 남대문까지, 더 넓게 보면 후암동, 남영동 그리고 용산, 전국구 보스니? 아니요, 이제 딱 근데 그만큼이에요. 강은 안 넘어요. 너가 가는데 대부분 노포 이런 데 아니야? 맞아요. 이상하게 강남 오면 너무 좋은데 좋지.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 좀 미안하고 불편해. 화려한 네온사인 이런 거 별로니? 어, 그런 거 막 눈 나빠질 것 같아. 너 왜 거기를 잘 알게 된 것 같아? 뭐 이거랑 별개로 제가 대학을 오수를 했어요. 오수하다 보니까. 아, 오수는 진짜 없는데, 그치?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저희 집 수유였어요. 수유리. 할 일이 없잖아요. 뭐 연기 연습해도 뭐해도 시간이 남아드니까 집에서 버스를 타고 종로로 오는 거예요. 종로 갔다가 삼청동도 가보고 뭐 서촌도 가보고 명동도 가보고 그렇게 시작된 거죠. 20살, 21살 때부터. 재영이랑 갔던 데 중에 제일 그 관객들이 좋아했어요. 약간 이런 코스가 뭐였어요? 처음 같이 만난 날이 있어요. 서로 이제 잘 성향을 모를 때니까 서로 조심스러운 거지. 아, 손님의 성향도 알아야 되고. 저하고 안 맞게 우마카세 집을 고른 거예요. 너가? 네. 아, 그니까, 혹시, 그니까, 그런 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아, 너 맞다라 맞다라 가는 걸 네,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갔다가, 다들 분위기가 얼추. 분위기 보아? 아니, 그쪽 가야? 이것도 아닌가 보다. 나와가지고 이제 또 한참 거지. 그 다음 어디 갔죠? 그날 골목집 갔지. 타짜 그 술 드시던데. 만화가 보고. 아, 맞아요. 제가 그때도 제가 보물창고 같은 데 몇 개 꺼냈는데, 그, 허영만 선생님 만화가 아저씨들이 자주 가던 술집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안개꽃인가? 거기 가면은 가끔 앉아 계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넌지시고 이렇게 얘기 거들고 그러면 사인을 해주시는데 한 30분 걸려요. 아, 그려주시는구나. 그려줘야 되니까. 와. 그런데 또 생맥주가 없어요. 옛날부터 있었던데 병맥주. 산미구엘 이런 거 하면 산미구엘. 안개꽃에서 산미구엘을 한다. 또 눈치를 살폈죠. 이런 성향이 또 아닌가? 난리가 났어요, 막. 좋다고? 응. 어, 나 너무 좋았어. 어. 이런 거 막 처음 본다. 막 신나가지고, 그래서 다들 거기서 이제, 그래, 나와가지고 우리가 호프 한 잔 하고 마시고, 호프 한 잔 불고 나와가지고, 신나고, 동대, 아, 포차로 갔죠, 우리가. 포차로 갔죠. 네. 오, 4차를 뛰었네? 그 중간에. 이 투어 특징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됩니다. 아. 먹고, 걷고, 먹고, 걷고, 먹고, 걷고, 가고, 그 사이에 김대명님이 썰 풀어주시고. 어, 좋다. 어. 그러니까 무조건 2만 번을 걷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술집과 술집 사이에 술이 깨요. 그러니까 취하질 않아요. 취하지 않아요. 7차를 가도. 7차가 됐구나. 그날이었을 거예요. 참새구이. 참새구이. 지금도 서울에 참새구이를 파는 데가 있어요. 참새를 어디서 잡아요? 진짜 참새. 네. 근데 그게 광화문에 한 두 군데 있어요. 그 은행이랑 참새구이를 파는 데가. 옛날 진짜 옛날 정종집. 정종 따뜻한 거. 그러니까 30년 전 그 이자카야 같은 거지. 그렇죠. 뭐 지금 요즘 친구들만 노포 이 수준이 아니에요. 옛날 고리짝 시대. 저 은행 많이 먹다 혼나고. 네. 그 남자도 은행 많이 먹지 말라는 걸 들었는데. 사실 선생님한테 그 다음에 물어봤더니 그 정도 안 좋아질 거면 두 박스 이상 먹어. 아, 조심 조심할 필요가 없다. 전혀 상관없다. 유튜브 좀 그만 봐라. 너 저 솔직히 얘기해봐. 너의 이 투어 정기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니? 아, 너무 고마워서 대명 이러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끊긴다 이런 경우 종종 있지 않았어? 사람이 작아지긴 하는데. 야, 2% 조회수 안 나오겠는데? 딥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 뭐 이성 친구랑 같이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 대신은 뭐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라는 거를 대리만족하는 거잖아. 쟤네가 좋아하는 데인가 보다. 난 오늘 딴 거 먹어야지. 이런 느낌. 보통 이렇게 TV에서 보쌈 먹거나 그러면 바로 시키는데 어 보쌈이네 여보 짜장면 시켜야 그런 느낌으로. 왜냐면 우리가 대중의 취향을 모두 대변하지 못할 것 같은 투어야. 내가 딱 들어보니까 나는 이런 걸 난 너무 좋아하거든. 나는 이런 장소를 난 너무 좋아해서 저는 항상 맛있는 데 다 체크해둬요. 어우 너 뭐 이렇게 많어? 그리고 이만큼씩 있어 지금 리스트가. 이게 이 중에는 진짜 유명한 맛집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집도 있고 약간 이런 거네. 아무도 모르는 데가 많을 거야. 오 그런 너 수많은 그 소스들을 너가 뚫은 거야 아니면 누군가 또 너를 그렇게 데려간 거야? 제가 뚫은 거야. 와 지나가다 그런 데 그냥 괜히 들어가 보는 거야? 네. 와 안녕하세요. 오, 신기하다. 그게 꽤 오래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저씨 옆에서 얘기 듣고 싶어서 들어가고 이런 건데 지금 얘기해 주는 것들을 보면 그 장소가 주는 그 특유의 바이브가 너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 아니야? 제일 좋죠. 그게 1번이죠. 멋이네. 멋이 있다니까 얘는. 아, 똑같은 통닭집을 가도 맛이 비슷하고 가격이 비슷해도 이 분위기에 너도 모르게 스르르 끌려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는 따로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맛의 기준은 이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엄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맛이다. 그 기준이 똑같을 순 없잖아요. 대명에서 생각하는 어떤 멋, 바이브, 그 공기의 느낌 이런 거잖아요. 그게 주인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데 안에 왔더니 테이블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반찬통도 막 먼지가 하나도 요런 게 기준일 수도 있고. 만약에 첫 촬영을 한다. 야 거기 갔거든요? 어? 그때 아, 경호랑 같이 갔다고 거기서 시작 안 나. 보쌈이랑 김치인 거지? 네, 삶은 돼지랑 김치찌개 아니면 누군지. 지금 처음으로 갈 식당만 정해놓고 나머지 지금 저희 바이브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쵸. 일단 이런 식으로 간짜장 한번 얘기하고 싶어. 아 너무 좋아. 노프 중국집? 네. 너무 좋아. 근데 간짜장을 잘하는 집은 진짜 귀하죠. 간짜장이 제가 맛있다의 기준은 부대 끼지 않는다. 짜장은 다 부대 껴요. 먹으면 졸리고 트름 나오고. 맛있는 짜장은 그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기준 찍으시네요. 2차를 가기 위한 짜장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는 건 이게 몸에 거부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첨가제를 넣지 않으면 네. 하나만 얘기해봐요. 얼마 전에 가봤다 진짜 깜짝 놀란 집이 있었는데 파루라고. 충무로 아닙니까? 어? 그거 아세요? 제가 그거 블로그 열심히 봅니다. 찾으면 찾는 블로그. 어? 나 그거 보고 간 게 아니고 지나가다 봤어요. 아유 굉장히 여기 간판 높으스러운데 여기. 근데 제일 감동이었던 게 맥주를 시켰는데 맥주가 소주가 4,000원인데 맥주가 6,000원인 거예요. 이상하다. 왜 맥주가 6,000원이 나지? 맥주 한 병에 했더니 요새 없는 750ml짜리를 주고. 아. 이런 가게는 사실 긴장해야 되는 가게거든요. 김대명 씨가 왜 들어가는지 알 것 같은 게 간판도 간판 뭐죠? 대중식사. 제가 중국집을 고를 때 느낌이 왜 서칭을 안 하냐면 가보면 딱 나옵니다. 가게 앞에 가면 배달 오토바이가 두세 대 있다? 옛날부터 했던 그건 옛날부터 했었고 직접 쿠팡으로 하는 전화를 게 한다. 그리고 두세 대가 다 움직일 만큼 많이 먹는다. 그거의 기준이에요. 그게 대, 저한테 블루리본입니다. 근데 식소다를 안 넣는다는 건 이 아저씨가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식소다를 넣는 이유가 배달을 가야 되니까. 이 면이 탱탱하기 위해서 넣는 거. 그래서 우리가 노란 면을 먹는 건데 기본적으로 하얀 면을 쓴다는 건 식소다 안 해도 오는 사람이 더 많아 이거예요. 그러면 1차 촬영 역으로 갈까요? 좋습니다. 서울에 차이나타운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연희동, 연남동 아니에요? 연희동에 있는데 이건 후발주자고 원래는 명동에 있었죠. 아 그쵸. 명동 중국인 학교가 생기면서 차이나타운 생긴 거예요. 사실 여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집이 없잖아요. 명동이니까. 그죠? 집 딴 데 가서 살 거 아닙니까? 어디를 가냐? 신세계백화점 뒤쪽으로 가면 진짜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하수분이 김박사. 김박사 요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박사? 그쪽으로 가면 또 아주 죽이는 중국집들이 아주 예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김박사 맨 끝에 골목 올라가다 보면 라는 집이 있어요.
볶음짬뽕이 있습니다. 어. 볶음짬뽕 어떻게 먹냐? 짜장을 지켜서 반반 섞어 먹습니다. 그럼 매운맛이랑 단맛이 섞이겠죠. 입안에서 그 두 가지가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여기를 추천을... 아니 태화로 가서 먹고 오늘은 중식... 아... 그 매콤한 맛과 단맛이 입안에서 터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연태고량주를 사이로 딱 넣어주면은 어? 내가 뭘 먹었지? 없어졌어. 어? 어? 내가 건망치는가? 내가 뭘 먹었는지도 망치지 마세요. 진짜 내가 뭘 먹었는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평양냉면이 나오는데 아 선생님! 선생님 제가 좋아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는 평양냉면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이게 거의 다 필통면허 스타일에 굳혀졌어요. 네. 그런 이제 맑은 국물의 의정부 계열 의정부에서부터 오는 평양면허, 필동면허, 이제 거기 자매가 있던 을지면허까지 이제 을지면허 없어지고 우레옥은 좀 더 진한 국물 맛이 있고 거기에 넘어와서 이제 여의도의 정인면옥도 있고 이런 스타일이 있는데 제가 진짜 사랑하는 곳이 남대문시장 안에 있어요. 평면옥이라고 아니요? 네, 여기가 주인에 또 닭무침도 있습니다. 이제 닭 삶은 거하고 야채하고 넣어가지고 소스통을 주면 우리가 알아서 조리를 하는 거예요. 어? 겨자도 넣고 고추장 소스 넣고 해가지고 만들어 먹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유가 제가 서울 시내 안에서 막걸리를 제일 맛있게 마시는데 그 온도를 기가 막히게 마시는데 여기를 첫 촬영으로 갑시다. 여기 여기 갔다가 너무 흔들리시는데 지금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자꾸 지금 첫 촬영 제가 아니, 여기를 갔다가 되면 들어봐 좋죠. 근데 이게 형 뭐 좋았다. 좋은 하루였다. 일기 써야 되겠다. 그게 중요해요. 일기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